오늘 어떤 간증 42869 주제는 다 이루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1972년도에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교회를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뭐 교회하고 이제 담을 쌓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성도가 잠시든 뭐 영원히 떠났든 교회를 떠나고 기도가 멈춰지고 이제 그 무신론자가 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잘 나가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때는 예수님이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참 아무도 의지할 때가 없을 때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히브리어로 그때 당시에 뭐 신학을 하지도 않을 텐데 그냥 그 주님이 내게 오셨다 주님이 내게 오셨다 그런 방언을 막 했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잠깐 세례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그 받아들인 자녀는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거나 뭐 저기 기도를 멈췄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그 자녀 주변에 어려움이 없고 불행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애통한 자, 가난한 자, 또 의에 주린 자, 또 억울한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애정 어린 그런 시선을 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세리 삭개오와 식사라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자가 세리와 식사를 하는도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럽니다. 결국 그 세리와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도 의인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참 그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은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병든 자를 자기는 의인은 필요 없고 너희들 같이 의인은 필요 없고 병든 자라만이 의원이 필요하고 또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목적으로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인간이 마치 사탄의 밥이 돼서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받는 것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한 애정은 놀라울 정도죠. 저도 14살부터 조각을 해가지고 50년 동안을 조각을 했는데, 우리는 저 창조라는 말은 감히 로버트 허드라는 그런 로버트 리드라는 그런 미학자가 그 저서에서 creature is discovery라는 말을 했습니다. creature 창조라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창조는 오직 신이신 하나님만이 창조라는 낱말을 사용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이 예술을 하고 뭐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재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reature is discovery라는 그런 말을 대학원 미학 시간에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참 신학을 하면서 더 타당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서 재발견해서 우리가 작품을 하나 만들면 그것은 그 아이를 상고를 통하여서 아이를 잉태하는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그 작품에 대한 소중함과 그거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죠.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이 마귀 사탄의 밥이 돼서 고통을 당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담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그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방하실 때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지내고 그 가죽으로 이 무화과 잎은 해만 나오면 다 부서져 버리고 치부를 가렸지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은 뒤부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알게 됐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금방 부서져서 치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잡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해서 피제사를 지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땅에 와서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추방당했지만 이 땅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짐승을 자기 소나 양이나 또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자기 상황에 맞춰서 짐승을 잡아다가 주면은 제사장은 북쪽 성막 북쪽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속건제나 속죄 제물로서 바치고 그 제사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 짐승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흠 없이 온전한 제물로 단 한 번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그 창조물에 대해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 제3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큰 것을 얻게 되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지만 영혼은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그런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치유와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치유를 얻게 되고 화평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로 덤으로 얻게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걸 누가 나무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작품의 주제를 예수께서 죽으신 고난의 십자가, 골고다, 은 30, 가론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게 은 30이란 건 그 당시에 노예, 남자 노예의 값이었어요. 그걸 제사장한테 은 30을 받고 넘겨줬죠, 예수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품이 뭐 구원, 치유, 화평,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주제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은 30하고 골고다, 십자가 이런 고난당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작품을 주제로 많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뭐 저 대학 시절까지는 뭐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한 30년 가까이 30년이 넘도록 40, 50, 60, 40에서 50, 67, 한 40년, 45년 정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통,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작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수많은 이렇게 성경학자나 주의 종들도 그런 많은 오류를 범한 것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다시 오르셨다 이런 정도에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 단순한 십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 뒤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을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잊고 있다는 거예요. 잊었는지 보지 못했는지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계획을 예수님을 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그 못을 박아서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로서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것을 추방당하게 만들어 이 땅에서 종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인간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또 그 마귀 사탄에 대한 진노 이런 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마귀 사탄이 아담을 깨워가는 방식으로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수없이 많이 기록합니까?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과 율법을 맺을 때 너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죽여도 좋다. 대신에 만약에 죄 없는 인간을 죽였을 때는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고 마귀 사탄에게는 너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죽여도 좋다. 그럼 허락했어요. 그 대신에 죄 없는 인간을 죽였을 때는 대신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요즘 흔한 말로 사기를 친 거죠. 그래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만들어서 이 땅에 마귀 사탄의 종로를 되게 만든 거. 자기 창조물을 완전히 그런 고난의 구렁텅이에 지옥 백성이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진노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 진노가 있어요. 그것은 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인간을 구속하고 막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을 죽이는 그 마귀 사탄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런 방법으로 트릭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 그 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이루었다는 건 엄청난 심오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자기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이 나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하죠. 주여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막 온 인류 구원이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인간의 죄를 지면 죽여도 좋다고 허락하였고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 죽었을 때는 대신 사탄이 죽어야 한다라는 율법을 했지만 이 사탄의 트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 땅에 와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 지옥 백성으로 추락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서 우리 인류를 구원을 하시면서 그 뒤에는 그 사탄이 죽어야 되는 그런 사탄과의 율법이 사탄으로부터 우리 창조물의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죽음에서부터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한테다가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 없죠. 마귀 사탄까지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 한해서만이 이 마귀 사탄의 고통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지금 질병을 일으키고 암병을 일으키고 이 더러운 낙한 것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마귀 사탄은 혼비백산 떠난 이유가 예수 이름만 나사렛 예수 이름만 들으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자기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만 보고 예수가 십자가 보이러 피만 들으면 혼비백산 도망치는 이유가 마귀는 죽어야 했어요. 예수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땅의 마귀는 죽어야 했는데 지금 살아서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고 전혀 그것이 번지수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므로 이 마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가 하나 아버지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인류를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인류 모든 죄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마귀 사탄에 대한 진노가 숨어 있음을 뭐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 보혈 피가 왜 마귀 사탄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이유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뒤에는 창조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또한 그 마귀 사탄에 대한 진노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은 4286의 주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십자가 예,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노와 그 인류 사랑의 그 창조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는 오늘 다 이루었다 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286을 설교를 끝마치고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